이 시간에는 아항삼별 아자 고래의 그 구조를 만들 때 하부는 어떻게 생기는가, 중간은 어떻게 생겨, 상부는 어떻게 생기는가, 이렇게 그 나눠서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 하부와 중부는 이야기했고, 맨 위에 그 상부는 어떻게 되는가, 위에 그 미장층은 어떻게 되는가, 그런 내용이 오늘 강의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별, 가장 위에는, 위에는 니토미장이라 진흙흙으로 깨끗하게 바르는 것이다. 일반 구두에 있어서는 미장을 하기 전에 밑에 축결 기능을 구두장을 엉금엉금 이렇게 그 가로 눕히든지 세로 세우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축결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아자 방에 있어서는 연속적으로 열이 하열이 꺼지지 않고 계속 타기 때문에 그런 공간을 두지 않고 전체가 미장 두께로 두껍게 바르는 것이다. 이것이 정답인 것입니다. 일반 구두를 넣기 위해서는 요즘은 주로 난방만 하기 위해서 구둘방을 놓고 하루에 저녁에 한 번만 불 때이기 때문에 그 짧은 시간에 화열을 많이 그 추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구둘장을 가루로 이렇게 열기가 잘 스며들 수 있도록 폭에서 여러 층을 쌓는다든지 또 그 열기가 오르는 부분을 그 옆으로 펼 수도 있으면서 추결을 하기 위해서 구둘장을 이렇게 여러 층으로 이렇게 세운다든지 그런 방법을 취하지만은 이 아자 고래는 열기가 그 하목의 양에 따라 49일도 열기가 꺼지지 않고 항시 불이 타기 때문에 그 미장 두께가 두꺼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 중간에 공기층을 둘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둘방은 열 전도 난방이기 때문에 계속 열이 전도되기 위해서 이렇게 두꺼운 것입니다. 그래서 첫날은 뜨겁지 않겠지만은 며칠 떼다 보면은 계속 열기가 전도돼 가지고 찬 데서 뜨거운 것이 찬 데로 옮겨가는 것이 열 전도기 때문에 이렇게 미장을 두껍게 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무음구둘연구소의 아자방의 그 축조 현장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이렇게 흙 두께가 얼마 정도를 해야 되는가 그걸 실험한 그런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런 아자방을 만들어 가지고 제가 실험하는 방법 중에 한 가지는 이 바닥의 흙 두께를 얼마만큼 두껍게 해야 되는가, 그것을 진흙 미장을 해버리면은 또 뜯어가지고 번거스럽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통나무를 박아가지고 두고는 구들장 위에 박고는 옆에다가 흙 두께를 이렇게 얹어 봅니다. 그래가지고 불이 하루에 얼마 정도 타가지고 얼마 정도 뜯게 하는가, 그리고 최종적으로 한 3일 이후부터는 계속 같은 열이 이렇게 추결이 되기 때문에 그 두께가 얼마만큼 미장을 하는 것이 좋은가, 그것을 실험하기 위해서 이 통나무를 박았다가 또 빼가지고 만취받다가 또 박아가지고 흙을 더 찌기도 하고 이런 거 실험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통나무를 박아가지고 실험을 한 그런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 아자 방을 그 축조를 하고 제일 상부에는 미장층인데 이렇게 처먼지는 불을 지피가지고 지피기 위해서 배연구가 아래 있기 때문에 불이 붙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에다가 그 임시 배연구를 떨궈가지고 나무가 붙을 때까지 열어두는 것입니다. 그때는 이 미장흙이 연기가 나오는 쪽에만 뜨겁기 때문에 그 실험을 할 수 없는 것이고 정상적으로 고래 속에 나무가 불이 붙었을 때 이거 닫고 난 뒤에도
한 하루나 이틀 정도 뒤에 이 흙미장의 두께나 그런 것을 실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해보면은 그 중간에가 이 중간에가 불이 가장 그 배연구가 중간에 있기 때문에 이 배연구가 불이 타면 오르고 또 압력이 차면은 연기가 내려오면서 불을 꺼치고 그런 작동 원리가 이 아래에 배연구가 있기 때문에 그 중앙으로 열기가 많이 모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앙에 경행처가 뜨겁습니다. 그래서 경행처가 중간에가 뜨거워서 탈 수 있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경행처는 자선처보다 훨씬 흙 두께를 두껍게 해야 된다. 이런 그 실험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항삼별이라는 내용은 와열 비결의 아항삼별이라는 것은 아자 고래를 축조하는 데는 세 가지 구분해 가지고 이러이렇게 축조를 하는 게 좋다. 그런 내용이 있는 것입니다.